자, 환영합니다. 블랙 나이트 쇼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의 게스트 두 분을 모십니다. 펩시누님과 정신연령 7살님. 네, 어서들 오십시오. 우선 착석 부탁드립니다. 이야, 이렇게 또 훈남 훈녀 두 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야말로 정말 감사드리죠. 에, 지난 7월이었죠. 저희가 각종 사연을 모집했었는데요. 그중 펩시 누님 사연이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와, 촬영이라니. 이거 정말 흥분돼요. 우리 길드원들 보고 있어? 에휴, 이해해 주십시오. 얘가 정말 정신연령이 7살이라 그럽니다. 언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길드마스터한테 헛소리라니. 네가 정말 미쳤구나. 이거 깎이고 싶어? 이 일을 재개합니다, 마이 마스터. 자, 진정하시고요. 그 보내주신 사연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말과 당나귀에 얽힌 사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옆에 이 녀석이 저희 부길 마스터인데 30레벨까지 당나귀를 타고 다녔지 뭡니까? 아, 잠깐만. 잠깐만요. 검소한 생활 칭찬해, 칭찬해. 어이가 없네. 당나귀 같은 놈. 좋습니다. 그러면 정신연령님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죠. 그러니까 때는 바야흐로 2년 전이었어요. 그때 전 굉장히 가난했어요. 제가 가진 거라곤 당나귀밖에 없었죠. 작고 느리지만 저는 제 당나귀가 좋았어요. 풀숲을 뛰어다니며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정신나간 길드마스터가 등장했죠. 그러더니 미친 듯이 절 농락하기 시작했어요. 야, 같이 논 건데 그게 무슨 농락이야? 그게 농락한 거지, 그럼 뭔데? 계속 나보고 돈키호테라고 놀렸으면서 무슨... 그러니까 명색이 부길마니까 말 좀 타고 다니란 얘기 아니냐, 멍청아. 에이씨, 어쨌든 요즘이야 좋은 말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2세대 황금갈기 말이 최고의 말이었어요. 돈이 많았던 길드마스터가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이 부럽긴 했죠. 저도 말을 잡아보려 했지만 매번 실패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말을 하나 구입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저렴한 말이었지만 꽤나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제 악몽은 시작됐어요. 아니 글쎄, 말의 이름이 넌 똥을 산 거야. 야, 웃지 마라. 뭐 웃겨? 똥. 웃겨? 아휴, 내 팔자야. 그때부터 저희 길드마스터는 제가 자꾸 똥을 타고 다닌다면서 더 심하게 놀려댔어요. 아니 그리고 애써 잊어보려고 해도 레벨업을 할 때마다 자꾸 똥을 샀다는데. 그러게, 말을 잘 골랐어야지, 멍청아. 아니 그게 뭔 또 헛소리입니까? 말 살 땐 이름 안 보이는 거 몰라? 몰라 임마. 오오, 아주 재밌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살 때 이름을 볼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보단 말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판매를 한 사람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영상 메시지 보내주시죠. 똥 팔지 마라 이게. 에휴, 저 인성 실화냐? 지 인성은. 두 분이 상당히 티격태격 하시면서도 또 상당히 사이가 좋아 보이십니다. 평소 두 분의 모습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떠신지요? 저희 길드마스터는 정상일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악마입니다. 뭐라고? 당나귀 사건뿐만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쌀포대 위에 철판을 입었다고 놀리질 않나. 허구한 날 절 결투장으로 끌고 와서 자기 스킬을 시험해봐야 한다고 저보고 센트백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아니 게다가 같이 낚시를 하러 가자고 해놓고선 저를 바다 한가운데 버리고 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야, 정말 좋은 추억들이다, 그죠? 저기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제부터 네 1급 100원. 아,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야, 역시 이렇게 두 분께서 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뭐 길드가 지루할 틈이 없겠는걸요? 역시 파핀소울님 뭔가 볼 줄 아시는군요. 전 이렇게 늘 길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노답인 당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다 제가 노력한 덕분이지요. 언니, 내 당나귀를 무시해선 안 돼. 무시한다. 뭐야? 결투를 신청한다, 마스터. 얼마든지, 똥키호테. 자, 저희 차라리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 한번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전 제 애마를 타도록 하죠. 그렇다면 전 당나귀 산책의 위력을 보여드리죠. 아, 좋습니다. 야, 이거 진심이냐? 당연하지! 내 지난날의 한을 풀 것이다, 마스터! 그렇다면 승부로군. 그 잘난 당나귀로 얼마든지 따라와 보시지, 애송이. 근데 이게 정말 가능은 한 건가요? 신념을 가지십시오, 팝핀소울. 게다가 당나귀를 사랑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니까요. 아.
around. I'm not sure what takes my eye. I lift my head, run by the sky. 아, 잠깐, 잠깐.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봐. 생각이 나쁘진 않네. 마스터도 나쁘진 않아. 그건 당연한 거다. 에휴, 또 시작이야 또. Black Night Show. 다음에 또 만나요.